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충북 백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붕어 형님.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딱 1년 장기백수 채우고, 드디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강소기업 음료 생산직, 오늘 면접 보고 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만들어 오라길래, 각종 검사받고 신청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출근입니다. 우선 주 5일 근무에 주말 무조건 쉬고 공휴일 명절에 다십니다. 원래 4시간 근무로 소개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부터 시작하여 여름까지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점심 12시 30분 퇴근인데 성수기 때는 저녁 5시 30분까지 잔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에 겁이 엄청 많고 몸도 허약해서 금방 지치고 아기 때 홍역을 알아서 인큐베이터에서 6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몸이 약해졌다고 돌아가신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우선 저의 주 업무는 음료 박스 팔레트에 적지 않은 일인데 박스 무게가 5에서 1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몸에 알 갭일까봐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고아나 마찬가지라서 밥 챙겨주실 부모님도 안 계셔서 새벽 일어나서 면도 씻고 아침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침부터 바쁘게 시작해야 해서 더욱 겁이 나네요. 우선 가서 경험삼아 해보겠는데 무척 긴장되네요. 식품 중에 특히 음료수 만드는 공장은 무조건 걸으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 용감하게 도전해보려 합니다. 붕어 형님, 강소기업 음료업체 주간근무 업무 강도 높은 편인가요? 결국 이제 취업하셨네. 예,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또 백수 지내다가 어떻게 됐네요. 예전에 했던 거기는 못 들어가요? 예전에 일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안 됩니까? 거기는 안 되니까 아마 여기 지원했겠죠. 자리가 생기면. 일단 편하진 않을 겁니다. 편하진 않을 거예요. 님이 하는 일이 소위 까대기라는 거예요, 까대기. 까대기가 뭐냐면, 이제 생산된 어떤 그런 물품을 팔레트에 적지 않은 거. 그러니까 팔레트에 쌓는 거예요. 왜 팔레트에 쌓냐 하면, 팔레트에 쌓아서 랩으로 감아서 이제 고정시킨 다음에 그걸 지게차가 떠서 화물차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이제 창고에 적지 않은 거. 제가 겁이 많아서 누가 좀만 소리쳐도 울어버린 성격이라 걱정이에요. 근데 그 성격을 고쳐야 돼. 백수님, 잘 들으십시오. 그런 것 일일이 신경 쓰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면 님 사정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님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해해 줄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성격을 고쳐야 돼, 마인드를.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다가 뭐 지시를 못 따르거나 제대로 못하면 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원래 손발 안 맞으면 뭐라 합니다. 뭐 보통 사람들도 일하다가 뭐안 맞으면 한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어도 굳건히 해야 돼. 왜냐하면 님이 앞으로 어디 가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님이 일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멘탈 약한 거안 알아줘요. 버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일하다가 내가 뭐 못하고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 극복은 해야 돼.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일자리는요, 내 개인적인 어떤 멘탈이나 개인적인 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왔으면 일해야 되고, 일 못하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처럼 일을 시키진 않을 거예요. 저기서 이제 사람 뽑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과 일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뽑은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제 어떤 일의 숙련도나 업무 속도가 느린다는 걸 감안하고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님한테 크게 기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애초에 님이 일을 잘할 거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 장애인 지원이 많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능력치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님이 일을 못해도 시키는 것만 잘하면 특별하게 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직원을 많이 쓴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일반 보통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치나 어떤 업무 속도를 바라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못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못하는 걸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텃세를 엄청 부릴 것 같아서 그럴 때 극복 방법은요. 그냥 좀말잘 걸고 아부 잘하면 됩니다. 아부. 마실 거 하나 사주고 제가 일이 좀 서툰데 그럴 때마다 좀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좀 아양을 떨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단 일해 보세요. 일해 보시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님이 앞으로 강해져야 돼. 잘 들으세요. 몸이 약해졌다. 멘탈이 약하다는 건 핑계입니다. 물론 본인한테는 약점 될수 있겠지만 세상 그걸 알아주잖아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약해졌으면 몸을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든다거나 멘탈이 약하면 어떻게든 훈련해가지고 좀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나 원래 약하고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눈물 나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곳은 없어요. 원래 세상은 냉정해요. 개개인의 어떤 그런 힘든 것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맞춰야 됩니다. 억울해도. 그래야 이제 일자리 같은 데서 날 써주기 때문에. 일단 음료 박스면 무게는 좀 나을 겁니다. 아마 그거 같아. 내가 보니까 캔 음료 같은 거 있죠. 캔 음료. 캔 음료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이제 한 24개나 30개 이제 랩으로 쌓여가지고 그거 들고 옮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5에서 10kg 정도 나을 것 같은데? 네. 캔 음료 같은 거 옮기는 것 같아요, 이게. 힘은 좀들 겁니다, 이게. 네, 힘은 들 거예요. 반복 작업이라서. 아마 팔이나 허리에 무리는 갈 겁니다. 뭐, 그래도 해야죠. 성인 남자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성인 남자면. 그러니까 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 못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저것 따지면 못 해. 생각해봐. 님 지금 1년 동안 놀다가 겨우겨우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일하다가 뭐안 맞아서 그만둬버리잖아. 그러면 또 백수 되는데 또 얼마나 놀지 몰라, 이게. 님도 이제 여기저기 지원하다가 여기 걸린 거잖아요. 근데 들어간 곳이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날 바라주는 곳, 뽑아주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생산직 같은 게도 장애인 특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을걸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중한 자리야, 본인한테는. 업무 강도 낮진 않습니다. 낮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보통의 어떤 체력이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저희 회사에서 그님 같은 사람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일 못하면 진짜 돈벌 곳이 없다. 뒤가 없다고 생각하고 책임감 가지고 해보세요. 정신적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애초에 제지 공장은 장애인분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요, 제지 공장. 장애인 채용을 한다는 거는 일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 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일이고, 그리고 장애인을 계속 쓴다는 거는 그래도 장애인들 웬만한 이제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람들 많이 받는 거죠. 그나 말고도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같이 일해보면 나랑 비슷한 처지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시키는 것만 잘하자. 이렇게 마음먹으세요. 그리고 좀 일하다가 힘든 게 있어도 어떻게든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진짜 또 언제 취업할지 몰라, 이게. 아무튼 취업하신 거 축하드리고 어떻게든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장애 등급 받았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장애 등급 안 받았으면 안 뽑아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뽑아주는 곳이니까. 어떻게 장애 등급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장애 특별전형 채용하는 곳에 입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전에 장애 등급 안 받았으면 이런 데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 등급 받은 게 효과는 있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좀푹 쉬다 가세요. 그리고 아마 저런 일 하면 운동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평소에 체력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일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운동도 좀 해야 될 거야, 아마. 허리나 팔 운동 같은 거 하셔야 될 겁니다.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많이 옮기고 반복하면 당연히 무리가 와요.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끝나고 좀 운동 틈틈이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누가 일을 못한다고 뭐라 해도 그거 가지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요. 일하다 욕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까지 푹 쉬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죠. 잘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